이번 시간에는 495페이지 계약의 효력입니다. 네, 계약의 효력은 쌍무계약의 효력이죠. 쌍무계약은 매매계약 가지고 설명하면 돼요. 그래서 갑하고 을이 갑소유의 토지를 매매하기로 했다. 매매하기로 했는데 계약은 이날 체결했고 이날 이행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도인이라고 한다면 매도인은 이행하기로 한날 요거를 매수인은 매매 대금을 만약에 2억 원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면 2억 원을 지급해야 되죠. 요 상호간에 이행이 서로 동시에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쌍무계약이라고 하는 건 일방 당사자가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했고 상대방은 그에 대한 대가로서 2억 원이라고 하는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서로 간에 뭐죠? 대가적 의미의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권 이전의 대가가 2억 원이고 2억 원의 대가가 재산권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대가적 의미의 채무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행해야 된다. 이 관계에 있어서는요, 일방 당사자의 채무가 성립하고 있어야 상대방의 채무도 성립한다. 이걸 성립상의 결련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방 당사자의 채무가 이행이 될때 상대방의 채무도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이걸 이행상의 결련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일방 당사자의 채무가 소멸하게 됐다. 그럼 상대방의 채무도 같이 소멸한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속상의 결련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쌍무계약은요, 일단은 성립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성립해야만 이행도 존속도 따져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방 당사자의 채무가 성립해야 상대방의 채무도 성립한다. 이게 쌍무계약 기본적인 효력이고, 이 쌍무계약에서 나오는 부수적인 효력이 이행상의 결련성으로 인해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존속상의 결련성으로 인해서 소멸상의 결련성이라고도 합니다.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쌍무계약에만 있는 특유의 효력이 동시이행의 항변권하고 위험부담이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이것만 가지고도 물어봅니다. 쌍무계약 특유의 효력이 쌍동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이행상의 결련성, 동시행의 항변권 먼저 한번 보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하고 을이 갑소유 토지에 관해서 2억 원에 매매하기로 약정을 했고 계약을 이날 체결했고 중도금을 이날 주기로 했고 잔금을 이날 주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중도금 약정을 했든 안 했든 중도금 약정은 미리 없는 걸로 한번 볼게요. 그런데 잔금 지급기일에 되면은 매도인은 자신의 재산권 이전해야 되고 매수인은 2억 원이라고 하는 매매 대금을 줘야 되겠죠. 얘네들 서로는 무슨 관계에 있다 그랬죠?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서로 간에 동시에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는 이행 제공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하면 상대방이 동시에 이행합시다라고 해서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 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매수인 을이 2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행을 청구하면 갑도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이행 제공하지 않아도 이행 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일방 당사자가 이행 제공을 했고, 그러면 이행 제공하고 이행 청구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행 제공할 의무가 생겨요. 그런데 이행 제공하지 않으면 이행 지체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행 제공.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서 이행 제공하게 되면은 상대방은 동시행의 항변권이 없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이행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이행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지체에 빠지게 된다. 여기서 보니까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다는 그 사정 하나만 가지고 누구든지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존재잖아요. 동시행의 항변권 존재의 효과는 한마디로 이행 지체가 저지가 된다. 이행 지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행 지체 저지 효과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요. 만약에 일방 당사자가 이행 제공하다가 이행 제공이 중단이 됐다. 그럼 더 이상 이행 제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청구하게 되면 소멸했던 동시행의 항변권이 다시 생겨요.
다시 생겨서 상대방은 더 이상 이행 제공할 의무가 없고 이행 제공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행 지체에도 빠지지 않는다. 즉 이게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행 지체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다는 그 사정 하나만 가지고도 이행 지체의 발생 효과는 없다. 이행 지체의 저지효가 있다. 꼭 행사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럼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의 효과는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의 효과는, 동시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재판 과정에서 원용을 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행사라는 얘기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행사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소송 과정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걸 원용이라고 하잖아요. 원용했을 때만 효력이 발생하는데 행사의 효과는, 그렇죠? 예, 당사자가 행사하게 되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게 된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게 된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건 다른 말로 또 이런 얘기도 하죠. 상환 이행 판결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상환 이행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다. 만약에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면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급부는 이행 제공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청구를 했는데 그냥 청구를 한 게 아니라 소송을 통해서 청구했어요. 그럼 판사가 이쪽을 물어보겠죠. 너 왜 돈 안 주고 있었어? 줄 돈이 때문에 라고 했는데 을이 아무 얘기하지 않고 고개 숙이고 있으면 판사가 너 혹시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지 않니? 라고 물어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동시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고 전부 임의 규정이거든요.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합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 내부적으로 판사가 판단해 주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합의가 있었음을 주장할 때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원용을 할 때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청구했으면 판사가 물어보고 여기서 나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그때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그래도 줘라. 근데 그냥 주지 말고 너도 줄 거 주고 너도 줄 거 주고 상호간에 이행을 하고 끝내라. 그러니까 원고가 달라고 소송을 했으니까 주라고 판결을 합니다. 근데 원고가 승소한 거죠. 승소했는데 전부 승소가 아니라 일부만 승소했다. 그래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게 되고 상환할 거 상환하고 이행할 거 이행해라 라고 판결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오지 마라. 하나의 판결로 다 끝냈다 그런 얘기죠. 상호간의 의무 전부 이행해라. 이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시행의 항변권 존재의 효과와 행사의 효과였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게 상호간의 이행기에 이행할 동시 이행할 의무가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 혹시 일방 당사자가 중도금 등의 선이행 의무가 있는 경우에 일방 당사자의 선이행 의무가 있을 때 이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선이행 의무가 있는 경우에 중도금 지급기일에 매도인은 이행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서로 동시행이 할 게 없죠. 선이행 의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동시이행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자 불안의 항변이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불안의 항변이라고 하는 건 선이행 의무 있는 자가 중도금을 주려고 왔는데 벌써 이 부동산에 제3자가 잔뜩 압류를 걸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럼 중도금을 다 주고 나면 나중에 자신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불안한 사정, 이게 뭐 재정상태의 악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안의 항변은 뭐 시험에 나오면 아마 재정상태의 악화다. 매도인의 재정상태가 악화됐다. 또는 제3자가 목적부동산에 압류를 걸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재정상태가 회복될 때까지 또는 압류가 해지될 때까지 중도금 지급을 거절하고 이런 것들을 지워질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나는 중도금 못 줘라고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도금 이행 지체 중 선이행 의무 이행 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중도금을 지금 못 주고 있는 동안에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했다. 그렇다는 얘기면 잔금 지급기일에는 상대방도 이행의 의무가 발생해버리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잖아요. 원래 2억 원이라고 하는 이 돈 중에 중도금 1억 원 주고 잔금 1억 원 주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하면 서로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그 쌍방의 채무는 재산권 이전과 2억 원이라고 하는 전체 금액인 거예요. 근데 편의상 나눠서 주기로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쌍무계약은 이게 두 개가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중도금 이행 지체 중에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했다는 얘기는 중도금 안 주다가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했다. 그럼 2억 원과 상대방의 채무가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중도금과 중도금 지급기일 다음 날로부터 잔금 지급기일까지 지연이자 그리고 잔금 요거 합쳐서 상대방의 재산권 이전과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선이행 의무 있는 자,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하고, 자, 우리 판례와, 우리 민법 규정과 민법에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과 판례가 동시이행 관계로 인정하고 있는 거 있죠. 요거 한 세 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판례 있죠.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판례 한 네 개 정도를 우리 책에서 한번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의 효력, 쌍무계약의 효력 중에서 쌍무계약은 결련성이 있는데 성립상의 결련성과 이행상의 결련성, 존속상의 결련성이다. 이행상의 결련성으로서 동시행의 항변권, 존속상의 결련성으로서 위헌부담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 동시행의 항변권 536조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 있지 아니한 땐 그러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도 또한 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 동시행의 항변권은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뭐 의의는 그냥 읽어보셔도 되고요. 법적 성질이 예, 연기적 항변권이지 영구적 항변권은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영구적 항변권은 영원히 못 준다고 연기적 항변권은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못 준다 그런 뜻이니까 이거는 영원히 안 주겠다가 아니잖아요. 네가 이행 제공할 때까지 나도 이행 제공 못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연기적 항변권이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 법적 성질의 밑에서 두 번째 줄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성립 요건이 먼저 가해 쌍방의 채무가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쌍무계약의 대가적 의미의 채무가 있어야 되는데 쌍무계약이 아닌 경우에 그 비에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쌍무계약이 아닌 경우에도 당사자 합의로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약정할 수도 있고 저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요.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중도금 지급할 때는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동시행의 항변권이 없다. 그런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일방이 먼저 이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동시행의 항변권이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A에 보면은 선이행 의무자 이행 지체 동안에 상대방 채무도 변제기가 도래한 때 상대방 청구에 대해서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밑에 있는 거 먼저 나왔네요.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 지금 사례로 나오면 중도금 지연이자 잔금하고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서로 동시행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걸로 나올 겁니다. 100% 이렇게 되면 이게 서로 동시행 관계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B에 보면은 당사자 일방이 먼저 이행할 경우에 후이행 의무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렇죠. 그 불안의 항변이에요. 재정 상태 악화 등의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래서 그걸 맨 밑에 보면은 선의행 의무자의 불안의 항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선의행 의무자지만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거기 상대방의 채무 이행 또는 그 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이행을 청구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행 제공 없이 청구했을 때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행 제공하고 청구하게 되면 동시행의 항변권이 없기 때문에 이행 제공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행 제공은 계속돼야 되는데 여기 이행 제공이 어떻게 된 거죠? 중단이 됐잖아요. 이행 제공이 중단된 경우에는 동시행의 항변권이 다시 어떻게 된 거죠? 부활한 거죠. 부활하게 돼서 더 이상 이행 지체의 의무가 없게 된다. 이행 제공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수령 지체에 빠진 경우라도 상대방의 이행 청구에 대해서 동시행의 항변권을 갖는다라고 하는데 그냥 한마디로 이행 제공은 계속되어야 하는데 이행 제공이 중단이 됐다 그러면 수령 지체에 빠지게 된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수령 지체에 빠지게 된 자거든요. 동시행의 항변권 없는 상태에 근데
나중에 이행 제공이 중단이 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런데 우리 민법에 보면은요,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과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그런 정도고요.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우리 시험범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계약 해지로 인한 쌍방의 원상회복 의무 동시 이행 관계에 있어요. 그 다음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있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것도 동시행 관계에 있는데 뭐하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의무 이런 것들이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거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요. 동시행 관계가 아닌 것들이 지금 우리, 예, 책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예, 지금 동시행 항변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예, 몇 개만 보겠습니다. 요거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피담보 채무 변제와 요거는 별도로 써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피담보 채무 변제와 그다음에 담보권 등기의 말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동시행 관계가 아니고 피담보 채무 변제가 선이행 의무예요. 왜냐하면 담보 물권의 부정성으로 인해서 피담보 채무가 변제가 되면 담보 물권으로서 저당권 등은 무조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 말소하지 않아도 피담보 채무가 변제되면 무조건 담보권 등기는 그냥 무효가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말소와 임차권 등기 말소와 목적물 반환이 있죠. 보증금 반환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목적물 반환으로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임차권 등기 말소와 목적물 반환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임대차 목적물 반환은, 예,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요거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와 그 다음에 임대차 목적물 반환 및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이런 문제를 한번 따져보면요. 자, 임대차 목적물 반환과 여기서 우리 임대차에서 동시행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건 임대차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은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요. 자, 그런데 임차권 등기에 의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됐다. 이 이야기는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조치거든요. 자, 이 경우에는 임대차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은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말소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이게 서로 동시행 관계는 아니라는 얘기죠. 임대인의, 여기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의무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말소는 보증금 다 돌려받고 임차인이 최후에 해주면 되는 겁니다. 또 그동안에 발생한 손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지출된 각종 비용들 다 돌려받고 최후에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됐을 때요.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됐을 때 이때 경락인의 등기 말소, 소유권 등기 말소 의무와 등기 말소와 그다음에 채권자의 대금 이제 배당받은 금액이죠. 예, 그러니까 예, 배당금 반환. 배당금 반환도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먼저 청구한 사람이 먼저 예,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뭐가 돼, 뭐 어떤 상황이냐면 갑하고 을이 있을 때 여기서 돈을 2억 원을 빌려주고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는데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니까 저당권 실행 경매가 이루어져서 병이 경락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경락을 받았는데 이 등기 절차가 혹시 예,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됐다는 얘기죠. 무효가 됐으면 경락인은 소유권은 누구에게요? 등기 명의는 채무자에게 반환하지만
배당 금액은요, 배당받은 금액은 여기다가 반환 청구해야 되거든요. 서로 간에 당사자도 다르고 청구 방법도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서로 간에 동시행 관계가 아니고 등기 절차가 무효가 됐으면 이 등기는 그냥 무효가 되는 거고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하면 그냥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요 세 개 정도만 그냥 알아두시겠습니다. 네 개가 아니고 세 개 정도. 예, 뒤에 가면 또 우리 범위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채무 변제와 채무 변제와 채권 증서 반환 이런 문제가 하나 발생할 수 있는데 요 우리 시험 범위는 세 개만 들어가니까 요 세 개 정도는 어디다 적어 놓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예, 이런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넘겨 보시면 효력이에요. 항변권의 행사와 그 시기인데 동시행의 항변권은 이를 주장했을 때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항변권자의 원흉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원흉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당사자가 원흉했을 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본질적인 효력이에요.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동의항의 채권자는 동의항의 채권자 자상한 사람이 아니라 자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잖아요. 그래서 동의항의 채권자는 자상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는 얘기는 동의항의 채권자 수동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건 이제 문제 풀이하면서 문제 가지고 몇 개 좀 해볼 건데 그냥 단순히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올 테니까 동의항의 채권자는 자상한 사람이 아니고 수상한 사람만 수상한 짓만 하는 사람이다. 그래 돈을 받으려면 수상한 짓을 많이 해야 돈을 받을 수 있고 너무 자상하면 돈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좀 암기만 해놓으시고 우리 단원력 문제풀이 할 때 한번 나올 겁니다. 예, 그때 사례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소송상의 효력이에요. 피고의 동시행의 항변권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상환 급부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급부 판결 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봐서 동시행 관계 하나 봤고요. 그럼 이번에는 존속상의 결연성으로 인한 위헌 부담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위헌 부담은 후발적 불능에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갑하고 을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을 했어요. 근데 계약 성립할 때는 목적물을 이행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 생긴 사유로 이행하지 못하게 됐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생겼다는 얘기죠? 후발적 불능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후발적 불능이다라고 하는 게 생겼는데 이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 자체는 계약 성립할 당시에 목적물 이행할 수 있었잖아요. 이 계약 자체는 유효다. 유효인데 이행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 이런 얘기잖아요. 불능이 돼서 이행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 이때는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행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느냐라고 하는 걸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 이거 따져봐야 되는데 후발적 불능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 이때 채무자의 갑이죠. 채무자가 갑이죠. 채무자 갑의 책임이 있는 사유냐 아니냐 이거 갖고 따져서 갑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와 갑의 책임이 없는 사유. 갑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다.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죠.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고 불이행 중에서 이행 불능이니까 채권자는 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얻었을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계약 해제 쪽에서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갑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그럼 갑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다는 둘로 나눠요. 일단은 갑은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걸로 전제를 하고요. 을도 책임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을은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보면 갑이 책임이 있을 때는 갑이 전적으로 책임지면 됐어요. 그럼 을이 책임이 있다 그러면 을이 책임지면 되는 거죠. 을이 계약상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매매대금 2억 원을 지급하는 게 계약상 책임을 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별 문제가 안 됐는데 여기서 갑과 을 쌍방 책임 없는 사이로 이행하지 못하게 됐다. 이때 발생하는 문제가 위헌부담의 문제인데 위헌부담의 문제예요. 자, 이게 왜 위헌부담의 문제로 나갔느냐. 자, 갑은 재산권을 이전해 주기로 했고 을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일방 당사자의 채무가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다. 그 쌍부계약의 효력상
일방 당사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채무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행할 의무가 상호 간에 없는 거죠. 그런데 목적물은 멸실이 돼서 쌍방 책임 없는 사람이 뭐 낙뢰 같은 거 맞아서 멸실이 됐다라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목적물은 멸실이 돼서 손해는 발생했는데 상대방도 일방 당사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 계약은 없던 걸로 해버리면 되는데 목적물 없어져서 손해가 생겼잖아요.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가 위험 부담이에요. 여기에 원칙이 채무자 부담이에요.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얘기는 갑이 그냥 위험 부담하고 만다. 그럼 위험 부담하고 만다는 얘기는 여기서 발생한 손해를 다 그냥 감수하고 만다는 얘기죠. 혹시 계약금이나 중도금 받아놓은 거 있으면 다 돌려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뭐 하소연할 데도 없게 되는 건데요.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을이 위험을 부담한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을이 책임진다. 그럼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채권자 수령 지체 중에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 이런 일이 생겼을 때요. 채권자 수령 지체 중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채권자가 그냥 위험을 부담하고 마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위험을 부담한다는 얘기는 대금 준다 그런 얘기인데 대금을 스스로 안 줄 테니까 그러면 채무자가 대금을 청구해요. 대금 청구해서 2억 원을 받아가면서 채무자에게 즉 갑에게도 생기는 이익이 있어요. 그 이익이 뭐냐? 자신의 의무를 면함에 따라서 얻는 이익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갑은 멸실 등기하게 될 테고 이건 뭐 멸실 등기 이런 걸로 할까요? 멸실 등기하게 될 겁니다. 멸실 등기하게 되고 그 대신 양도소득세 안 내도 되는데 돈은 이미 다 받았잖아. 매매한 것과 똑같이 돈은 받았지만 양도소득세 안 내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양도소득세 상당액 정도는 갑의 부당이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때는 갑이 그 이익은 또 을에게 반환해줘야 된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이익을 반환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위험 부담에 관한 법례예요. 근데 이것도 다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위험 부담과 관련돼서 거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상호 간에 서로 이행 청구 못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면요.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도 또한 가능하다. 그래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니까 요거 요거 요거요. 또 쌍방 수령 지체 중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때도 그러니까 이게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을 한다. 전항의 경우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 여기서 생기는 그 이익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해 줘야 된다. 자 밑에 있는 내용 특별히 뭐 위험의 이전이다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요 정도 법조문하고 요 설명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538조가 또 나오고 있죠. 똑같은 내용이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채권 채무자 위험 부담 원칙에 대한 예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데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한다. 538조 지금 또 다시 설명해 줬죠. 그 밑에 요건에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채권자 수령 지체 중에 쌍방 책임 없는 사유. 그러니까 둘 다 책임 없는 사유인데 채권자의 모일 때 수령 지체 중에 불능이 생겼을 때 그때죠. 이때 효과는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갑은 을에게 2억 원의 매매대금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그 2억 원의 매매대금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거래했더라면 부담했어야 될 양도소득세 상당액 이런 정도죠. 이런 거 정도는 돌려줘야 된다. 그런데 양쪽 가로 5번은 위험부담의 규정은 전부 임의 규정이다.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 자, 그런 정도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504페이지에 29회 문제가 하나가 나오죠. 29회 문제가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토지가 공용 수용돼 버렸답니다. 재결 수용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쌍방 책임 없는 사유잖아요. 공익사업을 위한 공치법에 의해서 수용이 됐다니까요. 수용되는 바람에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할 수 없게 됐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을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일 때 해제죠. 쌍방 책임 없는 사유니까 위험부담의 법리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을은 갑의 수용보상금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수용보상금의 양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을이요. 예, 뭐 대신 요거에 가치변형물이 있으면 가치변형물, 이게 수용이 되면은 수용보상금, 아니면 요게 수용이 되고 딴 걸로 받았다라고 하면 그 받은 물건이 요게 가치변형물이니까 그걸로 달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2억 원을 줄 테니,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요게 수용이 됐다, 여긴 낙례받아서 없어진 건데 혹시 수용이 됐다 그럼 요거 대신 뭐 다른 땅을 줬다, 그럼 요거하고 요거는 가치변형물로서 똑같은 걸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줄 테니, 2억 원을 줄 테니 너는 이걸 나에게 줘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하고 요거 똑같은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가치변형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을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을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아니고 위험부담입니다. 예, 위험부담,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고요. 을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갑의 수용보상금 자체가 을에게 귀속이 된다, 아니죠.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수용보상금의 수령 주체가 을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9번엔 답이 2번이 되겠다라고 해서 대상 청구권, 요 부분에 대해서도 요거 가치변형물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 더 들어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 540조입니다.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쌍무계약에도 있을 수 있고 쌍무계약이 아닌 경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갑이 있고요. 을이 있습니다. 자, 갑과 을이 보통 계약을 체결하는데 둘 다 상호 간의 이익을 갖고자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병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계약을, 이런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요청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을 요약자라고 하고 그 내용을 승낙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을 낙약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3자는요, 여기서 얘기하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고 하는 제3자, 아니면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익을 갖는다라고 해서 수익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를 먼저 결정해야 되는데 계약의 당사자는 이 두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도 되는 거고요. 두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계약의 효력도 발생하는 겁니다. 두 사람 의사에 의해서 계약이 변경도 가능한 거고요. 두 사람이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약을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변경이나 소멸되고 난 다음에 상호 간의 청산, 정산의 문제도 두 사람 사이에서만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 간의 법률 관계를 법으로 정해놓은 게 있는데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관계를 대가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관계는요, 보상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관계는 수익 관계다 또는 급부 관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뭐 이행 관계라고도 합니다. 이 보상 관계를 다른 말로 기본 관계라고도 하고 계약 관계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관계는 요 두 사람 관계예요. 요 두 관계가 중요한 관계입니다. 얘네 둘의 관계는 상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 만약에 흠결이 생겼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영향을 미치는 거고, 여기 급부관계에 혹시 흠결이 생겼다 그럼 여기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대가관계라고 하는 건 둘 사이의 내부관계예요. 계약은 갑하고 을이 한 거지 갑하고 병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계약이 체결됐냐 이건 따질 거 없습니다.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는 서로 간에. 자, 예를 들면 이거죠. 갑이 혹시 병에게 줄 돈이 한 500만 원 있는데 그 현금이 없으니까 갑이 얘한테 자동차를 받을래? 라고 했더니 병이 아니 난 자동차는 싫다 돈으로 달라라고 하니까 갑이 을한테 자동차를 팔고 자동차를 내가 줄 테니 자동차 차값을 나한테 주지 말고 얘한테 직접 갖다 줘라, 이런 식의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존적 채무인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이 병에게 줘야 될 500만 원의 채무를 자동차를 을에게 팔고 을이 대신 갚아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을이 채무를 변제해서 채무가 소멸할 때까지 갑의 채무는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의 채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을도 채무자로서 가입을 했다. 그래서 채무가 병존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 채무를 을이 인수했기 때문에 병존적 채무 인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번에는 병이 채무자인데 그리고 을이 채권자인데 채권을 행사하니까 병이 갑에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서 갑이 병의 채무를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이 경우에도 둘 사이가 병존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중요한 관계는 요 관계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제3자는 계약에 개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3자가 계약의 당사자로 또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이유는 수익의 의사표시로 인해서 그런 거거든요.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과 수익의 의사표시하고 난 다음에 제3자 지위가 달라지는데 제3자 수익의 의사표시는 이런 계약이 체결이 되면 갑 을이 병에게 물어볼 겁니다. 내가 이런 계약을 체결하고 너에게 500만 원 줄 건데 받을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3자가 받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수익의 의사표시예요. 그거 하기 전에는요. 얘는 그냥 단순히 계약에 포함만 되어 있는 자지 포함된 자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 수익의 의사표시하기 전까지는 현존하고 있을 필요도 없고 제3자가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3자는 뱃속에 있는 태아인 경우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보험회사가 뱃속에 있는 태아를 위해서 교육보험 같은 거 들어주는 거 이것도 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가 실버보험 같은 거 들어주는 거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그러면 수익의 의사표시하고 난 다음에는요 제3자가 제3자의 권리가 확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 권리의 확정 요건인 것이지 수익의 의사표시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나 효력 발생 요건이나 뭐 이런 요건은 아니다. 그리고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권리만 주장해야지 계약을 소멸시키거나 기타 변경시킬 권리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 얼른 보면요. 504페이지에 전조의 경우 채무자는 이라고 하는데 539조부터 봐야 됩니다. 이게 전조가 뭔지 지금 한마디도 언급이 없잖아요. 539조가 있어야 되는데 539조가 지금 없네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539조 오른쪽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의의 개념에 계약 당사자 일방이 제3자 즉 계약 이외자에게 그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귀속케 하는 내용의 계약을 말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법조문의 내용은 아니죠. 자,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 당사자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이쪽으로 급부해달라라고 하는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예 중에서 병존적 채무 인수 요거 좀 줄쳐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뒷부분에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 아까 태아를 위해서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부모가 보험계약 체결하는 거 얘기한다 그랬죠. 자, 그런 정도 이를 보시면 되고요. 성질로 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익자인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으로 낙약자에게 대해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게 언제죠? 수익의 의사표시하고 난 다음이에요. 그래, 제3자 부담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그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 출연의 원인관계, 보상관계라고 했죠. 이 보상관계, 기본관계 가장 중요합니다. 보상관계는 요약자와 낙약자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계약의 원인이 되는 관계다라고 하는 거고 대가관계 있죠. 대가관계 이겁니다. 이거는 계약 자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저 대가관계는 제3자에게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일정한 원인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나의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 흠결은 계약에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상관계는요. 그럼 수익급부관계는 지금 설명이 없지만 보상관계 이게 계약의 기본 내용입니다.
이 내용대로 급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보상관계에 흠결이 있으면 여기 영향을 미치는 거고 반대로 급부관계에 흠결이 있으면 보상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립요건에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있어야 되고 그 계약의 내용은 제3자에게 급부를 하자, 제3자에게 이익을 주자라고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 요구하고 효력입니다. 자, 효력은 제3자에 대한 효력이에요. 제3자의 권리취득이에요. 권리취득은 언제 되느냐? 제3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 표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해서 직접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하는데 그걸 수익의 의사 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명시묵시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수익의 의사 표시로 권리를 취득하는 제3자의 권리는 일종의 형성권이고 재산권이잖아요. 재산권이니까 제3자가 대신해서 대위로 행사해 줘도 된다. 채권자 대위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자, 그다음에 C로 가면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은 계약 당사자의 계약의 내용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하기 전에는 합의로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익의 의사표시하기 전에는 계약에 포함된 자입니다. 그리고 계약 자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수익의 의사표시하고 난다면 제3자 권리가 확정이 됐으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권리를 취득한 후에는 쌍방 합의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소멸하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쌍방 합의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혹시 자동차 갖다 줬는데 돈 안 줬다? 그럼 채무 불이행이니까 이 계약을 해제해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자동차는 돈은 여기다가 줬는데 가져온 자동차가 고장난 자동차 관계 가져왔다? 그러면 이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급부를 중단하고 계약을 또 해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급부가 되고 난 다음에 계약이 해지가 됐다라고 해서 얘한테 급부를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결산, 청산도 둘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 좀 특이한 효력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의 지위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해제권,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제3자, 이거 묶어놓고 여기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변경, 소멸, 즉 해제, 취소, 무효주장 이거 다 변경, 소멸 이거는 계약을 해제한다든지 계약을 취소한다든지 무효를 주장한다든지 이거 다 누가 해야 돼? 둘 사이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청산이 되든지 결산도 둘 사이에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3자가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 C에 보시면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가 취득하는 권리는 계약으로부터 직접 생기는 것이다. 여기서도 이 제3자는 처음부터 계약에 포함된 자입니다.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해서 보호되는 그 제3자도 아니에요. 여기서 처음부터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해서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자가 아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요약자에 대한 효력이다. 채권자죠, 요약자. 요약자는 얘한테 이행하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예요. 요약자, 제3자의 이 권리에 대해서 요약자가 가지는 권리. 그럼 제3자는 제3자에 대해서 요약자는 낙약자에게 제3자에게 이행해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생기죠. 그래서 이행하라는 청구권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요약자의 계약상의 지위예요. 그 요약자는 요약자죠. 요약자. 요약자는 계약상의 지위가 당연히 청구권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지위의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그런 얘기죠. 말이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도 있다. 예, 당연히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고요. 낙약자에 대한 효력이다. 그래, 낙약자의 효력은요. 낙약자는 급부할 의무가 있잖아요. 급부할 의무가 있는데 계약의 내용에 따른 자기의 급부를 받아야만 급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급부에 흠결이 생기면 당연히 수익 급부를 거절하고 이행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낙약자에 대한 효력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등의 사유는 모든 요약자 관계에 결정되며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지금 말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 관계에 흠결이 생기면 낙약자는 자동차를 보내주기로 했는데 고장난 자동차를 보내주기로 했다. 그럼 여기다가 500만 원 안 줘도 된다는 얘기죠. 이행을 거절해버릴 수도 있다.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가 그거 얘기입니다. 낙약자는 계약에 기인하는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그 말이 그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계약의 내용에 흠결이 생기면 당연히 여기 흠결이 생기면 여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을도 500만 원 못 줘. 그리고 자동차 완전한 거 갖고 와. 아니면 나 계약을 해지할래. 그리고 손해배상 해줘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3자에게 이행할 채무에 관하여 요약자에 대해서도 채무를 진다라고 하는데 제3자에 대해서 이행할 채무에 관하여 요약자에 대해서도 채무를 진다. 그 말의 의미는 여기다가 줘야 될 거잖아요. 여기다 줘야 될 건데 이쪽으로 못 주는 상황이 생겼다. 그럼 이쪽으로 줘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혹시 병이 수익 받기를 거절해버렸다. 수익을 못 받겠다. 나 너한테 안 받을 거고 가백이 직접 받을 거야. 그럼 500만 원 일로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행해 주라는 얘기고요. 낙약자는 제3자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계약 이익의 수익 여부에 관하여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낙약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자, 됐습니다. 그런 정도로 보시면요. 여기다가 최고했는데 얘가 안 받겠다. 아니면 얘가 아무 대답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익 안 받겠다라고 거절한 것으로 보겠다. 자, 이런 거고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여기까지 하고요. 요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얘네끼리 계약을 성립, 효력 발생, 변경, 소멸 다 얘네들이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계약의 해지, 요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